분이 산다고 들었는데 네. 한 분은 어디 가셨나요? 저 화장실 갔어요. 지금 일을 하신 지는 얼마 되셨나요? 쿠팡에서요? 쿠팡에서만 1년, 1년 조금 넘었어요. 아, 예, 죄송한데 네.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요? 저는 김유리라고 하고요. 예, 키플렉스. 아, A차를 오신 지는 얼마 되셨나요? 제가 3월 8일부터 왔거든요. 아, 다른 타업체에 계셨었어요? 네네네네. 근데 왜 HR로 오신 거예요? 너무 멀어서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HR을 검색을 해가지고 집에서 좀 그나마 가까운데 오고 싶어가지고. 안녕하세요. 저 촬영 해주실 거죠? 아, 네.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. 네. 그 두 분이서 지금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네.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건가요? 네.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? 딱히 할 거 찾다가? 그냥 할 거 찾다가. 두 분이서 혹시 관계는 어떻게 되실까요? 그냥 친구요. 친구? 어디 가셨죠? 지금 계속 한 분이 계시면 한 분이 없어지시네요? 저 뒤에 있어요. 아, 저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일하시는 건 줄 알고. 아, 그게 아니라 제가 적재를 하면 쟤는 저 공지를 거의 하는 편이라서. 아, 친구분들이랑 하면 많이 싸운다고들 하시던데. 엄청 싸우죠? 아, 엄청 싸운다고요?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나요? 물건 못 찾는 거? 아, 물건 못 찾는 니 탓인지 내 탓인지. 어, 막 그런 거. 그냥 서로 너무 성격이 급해서. 혹시 실례지만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지금까지 제대로 받아본 적이 1년을 하셨는데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셨다고요? 아니, 이게 여기 고장 탄 건 처음이라서 주로 다 이제 백업으로 갔던 거라서. 아, 그럼 그동안은 고정 노선이 아니고 매일 다른 노선을 가셨었어요? 네, 복골목이었어요. 아, 힘드셨겠네요. 이거 받기 위해서 열심히. 처음에 고정이 아닐 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? 네, 백업부터 하고 가라고 하셔서. 아, 자리가 나면? 네네네. 자리가 없어서 그랬던 거죠? 네네네. 타업체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막 좋게 얘기해 주실 필요 없거든요? 이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. 거기랑 지금 여기랑 비교했을 때 뭐 다른 점이 있나요? 솔직하게. 휴무는 여기가 더 많이 되죠. 아, 여기가 더 휴무가 좋다? 응. 원래 보통 다 하루, 일주일에 한 번 쉬지 않나요? 맞아요. 근데 여기가 더 쉴 수 있나요? 일 있으면 얘기하면 해줘요. 거긴 안 됐었어요? 거기는 무조건 돈 들여서 기사 쓰라고 했어요. 아, 용차 불러서? 네네네. 용차 엄청 비싸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렇게 쉬신 적 있으신가요? 용차를 써서까지 쉬고 싶지는 않아서. 그죠, 그죠? 네, 그냥 차라리 스케줄을 바꾸는 게 낫지. 용차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. 뭐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이거 다 했어요. 아, 오늘 할 거 다 했다? 네. 아, 그럼 이제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? 네, 저는. 다 실을 때까지? 네. 아, 이거 물고 오면은 저는 도트를 정리해주고 네. 도트 올려주고 박스는 저 친구가 다 해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렇게 역할. 어, 그럼 솔직히 조금 약간 편한 거 하시는 거 아닌가요? 운전은 근데 또 제가 해요. 아, 운전은 네. 처음부터 끝까지 다? 네. 분업이 잘 되어 있네요. 네, 네. 그거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신 건가요? 아니면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?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친구가 박스를 하고 있고 저는 이거 정리하고. 아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. 혹시 네, 네. 처음부터 약간 일부러 좀 편한 걸 좀. 아니, 그건 아니에요. 아, 아니에요? 네. 많이 싸우신다고 하던데. 아, 좀 삐딱거리는 건데. 물건이 만약에 못 찾을 때 그러면 뭔가 적재가 조금 이제 잘못됐다거나 그런 걸 거잖아요? 네네. 그럴 때 보통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못 찾는 저도 잘못이기도 하고 뒤로 이렇게 넘어갈 못 찾는 저가 잘못이죠. 뭐 퀵플렉스는 누가 먼저 하자고 했나요?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. 어. 너무 힘들어서 전에 하셨던 일이? 네, 어떤 일 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? 제가 대빵했어요. 아, 둘 다. 퀵플렉스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? 인터넷만 이렇게 검색하다가 택배 돈을 조금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. 아, 근데 그 전에 처음 들어가셨던 업체에서 혹시 뭐 차를 사거나 그러진 않으셨죠? 아, 안 샀어요. 뭐 소개비를 줬다거나. 아, 네, 그런 건 그런 없었어요. 건 없었어요? 네. 다행이네요. 네. 그런 거 많은 건 알고 계시죠? 네네. 사기나 이런 거. 네, 맞아요. 아까 전에 제 월 수입을 여쭤봤는데 약간 네. 더 넘어가시더라고요. 네네. 월 수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저요? 10에서 800? 정확히 반반 하시나요? 네네. 차에 관한 그런 거 빼고 부가세 빼고 그러고선
딱 쪼개요. 그러면은 뭐 차에 관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대출금, 그 다음에 주유비, 그 다음에 우리 뭐 같이 뭐 먹는 거, 이런 거 다 빼서, 그 다음 부가세 그것도 빼고. 그럼 순수입으로 한 분당 얼마 정도씩 가져가시나요? 많이 가져가면 350. 되게 만족하시나요? 저는 더 걸리고 싶어요. 물량을 더 많이 받아야겠네요? 지금 여기 신규 아파트인데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점점 지금 많아지고. 아, 이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인가요? 예, 예. 혹시 올 아파트인가요? 네, 저 올 아파트예요? 네. 좋으시겠네요. 네, 행복합니다. 혹시 그 전에 업체 있으셨을 때도 올 아파트였나요? 아니요, 직원도 하고. 라우트는 확실히 좀 좋죠. 확실히 좋죠. 아, 되게 표정만 봐도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 전에 그 회사에 있을 때랑 좀 다른 게 있나요? 솔직하게? 좋게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. 휴무가 내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뭐. 그전 회사에서는 무조건 일주일에 딱 한 번, 그것도 딱 저희가 수요일에 쉬는데 그 수요일 딱 한 번만 쉴 수 있어요. 용차 쓰라고 막 그랬거든요. 용차 비싼데. 막 그러면서 못 쉬게 하고. 근데 여기는 이렇게 사장 얘기하면 쉬게 해주시고 그게 저는 참 감사해요. 팀장님이 아 그럼 뭐 쉬셔야죠 이러면서 쉬라고 하나요? 네네네. 아 그럼 팀장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하시다. 갑자기요? 평소에 이게, 보통 몇 개 정도씩 하시나요? 400개, 평균 400개 하는 거예요. 350개에서 400개 정도. 아까 더 벌고 더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목표? 저희는 1,000만 원. 1,000만 원? 네. 그럼 두 분이서 한 400 정도씩 다 떼고 가져가시겠네요. 네. 이제 아파트 입주만 다 되면은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? 네. 지금 경비원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입주 얼마 내냐고 했더니 한 10%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10% 치고는 너무 많이 나오는 추세거든요. 아, 그 아파트에 10%밖에 입주를 안 했는데? 근데 지금 막 350개, 막 400개. 그 아파트에서만요? 네. 그럼 물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겠죠? 그럼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?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. 언니님, 이거 큰 짐이 너무 많아서 다 실리려나요? 최대한 실어보는 대로 실어가야죠. 항상 다 실고 나가시나요? 아니요, 못 실을 때도 많아요. 안 들어가요. 아, 2회 전에 할 건 이렇게 예, 테이프를 붙여두고 가시는 거예요? 훔쳐갈까봐? 네. 훔쳐가면 저희가 물잖아요. 그 훔쳐갔던 경우가 있으셨나요? 분실된 적이 있어서. 아, 그래요? 네. 다 스캔까지 했는데? 네, 분실돼가지고 차감됐었죠. 급여에서? 네. 속상했죠. 그러니까요. 막 열심히 다 했는데. 언니님, 마지막으로 네. 이 퀵플렉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. 없는 걸로. 네. 이 퀵플렉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. 그럼 없는 걸로. 응, 없는 걸로. 은연아, 고마워. 옆에 있어줘서. 도와주고. 유리야, 열심히 일해. 끝인가요? 네.